안녕하세요. 토니는 마저 토니입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이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샷건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총으로 여러 가지 총알을 골라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총알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골라서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탄별로 조금 더 세분하게 보여드리고, 그 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거리를 멀리 가면서 한번 사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여드릴 탄은 스몰 게임이나 작은 동물 사냥하거나 아니면 클레이 사격 이럴 때 사용하는 탄인데, 요걸 한번 칼로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칼로 여기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요 아래쪽은 화약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 플라스틱 케이싱이죠. 이 케이싱은 여기 붙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와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총알이 화약이 터졌을 때 화약이 이 탄알을 골고루 분산을 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와드란 애가 화약의 힘을 구슬들로 밀어가지고 구슬들이 최대한 앞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버드샷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은 구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구슬들이 흩어지면서 이동하는 물체라든지 이동하는 표적을 쉽게 퍼뜨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는 총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구슬들이 과연 관통력이 있을까요? 이거 그냥 새나 아니면 토끼 정도 잡는 총알인데, 이렇게 두꺼운 실린더 블럭을 과연 깰 수 있을지. 자, 두께가 뭐 거의 1인치 벽돌이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깨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기 제가 10야드, 20야드, 30야드 거리를 맞춰놨는데, 10야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깨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강한데요? 저는 그냥 흔적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우리 집 벽을 이렇게 긁어놨어? 막 여기 보시면 작은 쇠 구슬들이 박혀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구슬들, 파펜들이 박혀 있는 것도 있고,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퍼졌네요, 그죠? 이거 뭐 깨기는 택도 없지만, 일단 뭐 작은 동물들 잡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10야드에서 이 정도 퍼집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물체, 조그만 물체들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안된 총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벅샷으로 가보겠습니다. 벅, 요거 사슴이죠, 사슴. 숫사슴. 자, 벅샷은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구슬들이 들어가 있어요. 잘라보겠습니다, 또 한번. 자, 보시면 그 구슬들이 3, 4, 5, 6, 7, 8개 9개 정도 들었고, 여기 보시면 9 팔렛이라고 되어 있죠. 9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더블 O 벅샷입니다. 동그라미 OO가 두 개 있죠. 더블 O 벅샷이고 9 팔렛입니다. 자, 이 정도 구슬 사이즈를, 방식은 똑같아요. 이 와드라는 애가 안에 있어 가지고 화약이 터지면 안 나옵니다. 확실히 또 하이브레스라서. 네, 이게 화약량도 훨씬 많고. 벌샷으로 비교하시면 이만큼 화약이 더 들어 있는 거예요. 화약도 많이 들어있고, 그 더 강력한 힘으로 이 와드가 이 더 무거운 구슬들로 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더블 복샷 과연 홈 디펜스에서 유용한지, 과연 이 벽돌들을 10야드에서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0야드 가볼게요. 자, 그럼 10야드에서 더블 복샷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와, 쓰다! 아까는 누가 우리 집에 스크래치 냈었는데, 이번에 누가 우리 집 부셨어, 그러는데? 야, 여기 맞았네, 그죠? 응. 여기 맞으니까 충격으로 날아갔네. 아, 이게 만약에 예. 약간 더 위쪽에 맞았으면 더 박살 났을 것 같은 게. 여기 지금 센터, 정확하게 센터 라인이라 가지고. 응, 두꺼운데니까. 예. 그러면서 위에 이것들이 깨졌네. 오씨, 박살 났어. 야. 그럼 20야드. 20야드 한번 날려볼까? 응. 이렇게 세워가지고 20야드. 이렇게. 자, 그럼 20야드 한번 가볼게요. 와, 생각보다. 근데 아무래도 20야드면 네. 에너지도 조금 더 떨어질 테고. 더 퍼지겠죠? 좀 더 퍼지니까 많은 네. 개수가 좀 줄어들죠. 그렇겠죠. 오. 생각보다 센데요? 더불어. 자. 가보겠습니다. 오, 맞았어. 안 맞았어. 예? 개수가. 훨씬. 그, 적중되는 탄의 개수가 줄어버렸어. 훨씬 작네요, 그죠? 맞았을까? 글쎄요. 하나, 둘, 셋, 한 세 알? 세, 네 알? 어, 한 반. 아, 근데 그루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기는 다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머니까 파괴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야드에서 쏘면 깨지는 못하네. 그쵸, 아까 같이 그렇게 가까운 거처럼 어. 박살 내지는 못하는 거. 와, 그러네. 자. 충분히 깹니다. 오, 생각보다 엄청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먹자. 여기 새 거에다가 이제 못 쏠 거예요? 새 거에는 우리 대마왕이죠. 슬러그 쏴보겠습니다. 슬러그. 슬러그는 아, 어떻게 생겼는지 슬러그도 한번 까보시죠. 비싼 탄이지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슬러그도 마찬가지 원리에요. 이렇게 슬러그. 이렇게 화약이죠. 이런 화약이 들어있고, 화약이 터지면서 이 와드가 이 그 슬러그, 이런 숫자리 슬러그 얘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얘의 장점은 멀리 간다는 겁니다. 이거 덩어리 하나이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일자로 날아가는데, 아무래도 그 강선이 있는 총알은 더 멀리 가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무게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무게 때문에. 네, 근데 회전력이 이 버전 같은 경우는 라이플드 슬러기라 그래서 약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들죠. 가르면서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홈 디펜스 상황에서 아까 보셨지만 더블로 복샷 같은 경우에는 20야드가 되면 벽돌을 못 들 거거든요. 홈디펜스상으로 슬러그 이거는 퍼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한 가지 타겟을 조준할 수 있지만 얘가 너무 세가지고 얘를 막 몇 겹을 뚫고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다른 집에 영향을 준다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 슬러그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일단 깨보겠습니다. 거리별로 바꿔가면서 깨볼게요. 자, 우선 10야드 너무 쉬울라나? 20야드 바로 가겠습니다. 20야드. 자, 20야드 슬러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얕잘없네. 20야드 가지고는 택도 없겠다. 네. 야. 이 정도면 누가 우리 집 철거했다네.
그 뒤에가 떡처럼 다 나와. 그냥 이 파괴력 때문에 얘를 뒤에를 완전 뜯어버렸어. 여기 맞으면서. 그 파우더가. 예, 이렇게 있을 거겠죠? 이렇게? 그죠? 그니까 얘가 얘를 맞았네. 그죠? 얘를 맞고 파괴력으로 얘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깨고 들어갔는데 얘를 깨지는 않았어. 스쳐도. 그러니까 두 장을 깨지는 못하고. 같은데요? 이렇게. 네. 아니야, 딱 모양이 이렇게잖아. 이게 맞아요. 아, 이렇게네. 네. 이렇게 맞고 두 장째를 깨지는 못했고 첫 번째를 깨고 파괴력으로 얘를 밀었어. 그러니까 얘는 파괴력 뚫고 들어가는 페네트레이션보다는 미는 치는 힘으로 제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야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야드. 우! 30야드부터는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0점을 안 맞춘 총이라 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30야드. 아, 근데 한 방에 이렇게 박살날 줄은 몰라. 야, 파괴력 대단하네.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미스! Dang it! 이럴 줄 알았어, 씨. 자, 다시 가볼게요. 이번 상탄 났어, 상탄. 상탄? 오케이. 밑으로 맞출게요. 가보겠습니다. 우와! 없어졌어! 벽돌이 있다가 없어졌어. 아까 거는 약간 삐져 맞아가지고 그런 거고. 이번. 괜찮아. 그냥 없어져 버렸네. 산산조각이 났네. 오. 그나마 여기쯤에 어딘가를 맞은 것 같아, 그지? 아, 그럼 이거 여러 개 없나 볼까요? 근데 뒤에 거는 마치 그 격파 선수들이 때렸을 때 같이 그 힘으로 이렇게 부서질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 여러 개. 네. 네 겹? 여기서 나의 예측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까 걔네들은 결속력이 있는 한 덩어리니까, 빵 치는 그 순간의 힘이 모두에게 다 동시에 전달이 되니까 균열이 생기고, 그 힘 때문에 좀 부실 것 같은데, 왠지 지금 이 상태로는 얘는 확실하게 되게 세게 깨질 것 같고, 얘는 한 반갈래 정도 나고, 얘는 아무 느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요? 일단, 20야드에서 한번 20야드. 네. 야, 여러분, 그, 더블로 복샷, 아니, 슬러그로 홈 디펜스 하지 맙시다. 우리 옛날에 토니스 기억나요? 그, 호박이랑 막 파인애플 이런 거. 근데 코난! 없어지잖아. 그니까. 자, 슬러그, 4장, 실내블락 4장 넣었는데, 4장 뚫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게 비껴놨어. 근데 맞기는 맞았죠, 그죠? 응. 와, 이게 세니까 내가 이거 소총을 잡고 쏘니까 응. 소총처럼 가볍게 잡은 거예요. 응. 두 발은 그냥 이렇게 분산돼 버리고 세 발째는 안 맞았네. 형님 말이 맞네.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거. 얘네가 만약에 한 피스짜리인데 이렇게 붙어있었으면 많이 부서졌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날라갔지만 네. 세 발, 네 발은 못 뚫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네. 20야드에서 집 안에, 아주 집 안이나 상대편 집에 벽 두 개만 있으면 못 뚫는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래도 남의 집 벽은 충분히 부신다. 그 대물 손해보험 드셔야 된다. 자, 오늘 실험해봤는데 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버드샷,
벅샷, 슬러그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적정한 탄을 골라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신 샷건으로 과연 어떤 사격을 하실 겁니까? 알맞게 탄 골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니였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